냉정하게 빅부인이 제 속을 많이 썩여요. 형님이 모르는 게 많아요. 안 살아봤잖아, 형님. 애증의 캐릭터 학불도 애증의 캐릭터 맞지?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핫빅상, 핫불도, 핫노블 이렇게 세 캐릭터에서 앞으로는 제가 방송을 안 하는 시간대에도 혹시나 새벽때 이렇게 안 돌아갈 때에는 사냥을 제가 돌릴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, 일요일 또는 금요일 이렇게 해서는 제가 방송을 못 해요, 형님들. 한 2-3일 휴방인데 길게는 3일이고 적게는 이틀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또 여행 힐링 컨텐츠를 하러 어디론가 떠납니다. 네, 어디로 떠나서 형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영상으로나마 조금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저 이번에도 실시간 방송으로 시킬 수 있다면 실시간 방송을 켜서 형님들과 잠시나마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보, 커피 좀 해가지고 이빨 좀 갖다 놔라. 짜잔. 아, 그나저나 진짜 빨리 홀덤 방송을 하고 싶은데 홀덤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다. 예, 형님. 형님께서 말씀하니까 안 할게요. 예, 배틀그라운드 해야죠, 형님. 네, 형님. 저 형님 진짜 형님 제가 보스 맘 빅부인 솔직히 맘속이 속썩이는 게 없고요. 냉정하게 빅부인이 제 속을 많이 썩여요. 형님이 모르는 게 많아요. 안 살아봤잖아, 형님. 아더형 빅부인이랑 같이 가서 게임 치는 거거든요. 카메라 6대 놔두고 나 나오고 카드 나오고 빅부인 나오고 카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예? 그리고 딜러는 남자만 있는데 갈 거예요. 아우, 저 형 예리하긴 하다. 좀 많이 놀아보신 형 같아. 원래 진짜로 딜러들이랑 게임 치러 다니고 하면은 바람 났다기보다는 좀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한 번씩 있거든. 형님, 저희 아직 애도 없는데 벌써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? 예? 뭐 2세는 가진 다음에 뭘 묶던 뭐 하던 그리고 자르는 건 너무하고 묶어야죠, 형. 내가 꼬잘라니! 없이 화내는 거에 쫄지 말고 아 막 화난 척하고 나가고 이러는 거 나 그거 몇 번 당한 거 같은데? 형들 이거 각 잡는데? 뭔 방송일 거 갑자기 지금 급한 약속이 생겼다니까 뭔 약속이 생겨 여보가 할래? 안 돼 안 돼 방송을 어디 거 안 줘 어림도다 암! 아드형 저 많이 안 갔어요. 예? 저는 원래 가는 멤버가 있었고요. 예? 막대기 형이랑은 자주 안 갔습니다, 형. 지금 누구 말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빅부인도 알아요. 예? 그러니까 저는 건전하게 놀았습니다, 형. 몇 번 안 갔다고요, 형. 가긴 갔는데 몇 번 안 갔다고요, 형. 나 형들 적당해. 진짜로 재미없어 이제. 나 진짜 갈 생각 없거든. 진짜 재미없어 형들. 솔직히 진짜 재미없어. 뭘 또 성진난 척이야. 형들이 나를 못 믿잖아 지금. 어? 나는 진짜 안 좋아해. 술집이면은 술집을 왜 다니는지 자체를 몰라 나는.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많이 갔다고 형. 일주일에 8번씩 갔다고. 잠깐만 형들.
뭔 일이냐? 여보 적당히 해라. 어? 지금 아까 전에 뭐 어그로 끌고 이런 것까지는 어?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건 아니지. 솔직히 방송 시간도 내가 더 많고 여보 이거는 선 넘은 거야, 진짜로. 사이로 형 말하는 것처럼. 빨리 다시 바꿔. 이거 검색도 안 돼, 이렇게 하면. 빅코스라고 하면 안 돼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다음에 나눠요.